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벌써 오늘이 이제 14주차 마지막 강의예요. 여기저기 제가 이제 그 대학 강의 강단에 선 지가 벌써 한 30몇 년 차 되는데 이 강의처럼 그 이렇게 흥미있고 또 이렇게 그 어떤 선한 이런 기운이 느껴지는 이런 강의는 처음입니다. 우리 이 강의를 들어주시는 우리 선생님들의 그런 진지한 이런 태도도 상당히 제가 인상 깊었고요. 그리고 우리 이 재단을 만드신 이제 여기 재단 설립자, 그 다음에 지금 이사장님, 그 다음에 또 이사님, 이런 사회를 위해서, 인문학 보급을 위해서 좋은 일들을 하시는 이런 데서 굉장한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영광스러운 이런 자리를 한 학기 동안 하게 되어서 저도 무척 기쁘고요. 좀 오늘 이제 종강을 하게 되어서 저 여기 올 때마다 참 한강을 쭉 이렇게 지나서 이렇게 오는데 기분이 상쾌하고 설레고 그랬는데 오늘 이제 종강을 하게 돼서 조금 섭섭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사람 사는 도리니까 정작 이렇게 만나면 또 헤어지게 되겠고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지금 우리 시대를 다루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 시간에 리얼리즘 부분들을 다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문학에서도 중요한 부분들이 아방가르드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예술에서는 미래파, 입체파, 그 다음에 이제 다다이즘 이런 흐름들, 그 다음에 초현실주의 이런 흐름들이 있고 이런 흐름들이 문학에 반영되어서 이제 다다이즘 문학이나 아니면 이제 표현주의 문학 이런 것들이 19세기에서 20세기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 그래서 1900년대 10년, 20년 무렵까지 지속되는 그런 굵은 흐름이 있는데 한 학기 동안이어서 그 부분들을 다루지 못하고 이제 1960년대 부분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의 이런 흐름을 포스트 모더니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은 모더니즘에 대한 이제 대응되는 이런 개념으로 모더니즘 앞에, 그러니까 모더니즘이라는 것은 모던 타임스에 등장했던, 그러니까 모던 타임스는 근대인데요. 이 근대에 등장했던 예술이 모더니즘인 것이죠. 근데 지금 우리 시대는 모던 타임스하고 좀 다른 이런 느낌들이 듭니다. 특히 이제 그 출발점이 어디냐, 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일반적으로는 컴퓨터가 등장하면서 우리의 그 삶이나 우리 사회 방식들, 사회적인 교류의 이런 패턴들이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컴퓨터가 보편화되었던 이런 시기를 되게 이제 근대 이후에 온다 해서 모더니즘에다가 포스트라는 개념을 써서 포스트 모더니즘 이렇게 씁니다. 물론 이제 그 포스트라는 말이 우리가 포스트라는 말을 두 가지의 의미로 쓰잖아요. 뭐뭐 이후에 온다 이런 뜻으로 뭐 포스트 김 하면 김이라는 사람의 후계자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꼭 반대의 개념 꼭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기, 근대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또 다른 의미에서는 이제 뭐뭐가 대립되는 성격이 다른 이런 의미로 근대와는 이제 대립되는 이런 가치관이나 문화적인 흐름들 이런 의미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컴퓨터가 우리 인간의 삶 속에 깊숙이 들어왔던 이런 시점 그래서 이제 경제 부분에서도 근대적인 이런 생산에서는 근대적인 근대 사회에서는 근대의 이런 경제 체제에서는 상품 생산입니다. 산업사회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내는 것.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시대에서는 세계적으로 제일 부자인 사람을 빌 게이츠로 이렇게 부르는데 그 양반 공장에서 컴퓨터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보통신 이런 쪽이 산업, 경제, 우리 중심적인 영역으로 이제 자리를 잡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뭐 이 문화, 예술 이런 데서 딱 몇 년, 몇 월부터 어떤 흐름들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이런 컴퓨터가 이 인간의 삶 속에 보급된 이런 시대를 조금 일찍 거슬러 빨리 잡으면 1940년대 2차 세계대전 때 미군들이 이제 그 부대가 폭격을 받아도 자기들끼리 네트워크를 컴퓨터 같은 걸로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연결을 할 필요가 있었고, 그래서 군사용이나 이런 용도로 컴퓨터를 썼기 때문에 조금 빨리 잡으면 1940년대를 기점으로 잡기도 하지만, 근데 그것은 뭐 그때 컴퓨터라 해봐야 뭐 이 교실 하나 정도 될 수 있는 그러니까 보편화된 이런 퍼스널 컴퓨터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에서 퍼스널 컴퓨터가 이제 그래서 개인들이 컴퓨터를 이제 쓸 수 있었던 이런 시점은 대체적으로 1960년대 무렵인데, 이때 서양에서는 상당히 그 다른 시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왔던 근대적인 삶의 가치와는 좀 다른 시기의 그런 문화들이 형성이 됩니다. 이제 그 대표적인 게 그 68운동 같은 것들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1960년대에 프랑스나 독일 같은 데서 그 젊은이들이 아버지의 그런 방식과는, 아버지가 살았던 이런 방식과는 다른 식의 삶을 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살았던 이런 삶은 뭐 그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업을 갖고,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 그래서 이제 자식들에게도 좋은 교육을 시켜서 어떤 사회적인 이런 그 출세 이런 것들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이제 이런 근면 성실함 이제 이런 것들 조금 더 발전해서 물질적인 그런 이런 가치에 최우선을 두는 이런 식의 삶의 방식이 근대적인 이런 가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성의 힘에 대한 이런 신뢰, 그리고 이 세계는 이성의 힘을 통해서 인간이 낱낱이 파헤칠 수 있다라는 것, 이런. 그리고 이제 이 세계는 객관적인 진리가 이렇게 존재한다라는 것. 우리는 그런 진리를 찾아서 이렇게 진리에 따라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 도덕을 중요시하고, 그리고 이 사회는 하나의 커다란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시스템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라는 것. 가치에 이런 가치에 대한 이런 종속, 어떤 권위, 권위에 대한 인정, 이런 것들이 이제 근대적인 삶의 이런 대표적인 방식이었다면, 60년대에 들어와서 이제 조금 다른 식의 시각들이 등장합니다. 물론 이제 그 뿌리에는 니체 같은 이런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선구자였던 셈이고요. 니체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 진리라는 것은 우리는 이제 진리하면 고대에서부터 이데아 이런 것들이 진리였고, 중세에서는 하나님 말씀 이런 것들이 진리였고 했는데, 니체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신은 죽었다라는 이런 이야기. 그 진리라는 것은 우리는 이제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진리라는 것은 특정한 시간에, 시간대에, 특정한 공간에서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고 회귀한 것이고, 시대가 변하고 공간이 변하면 진리도 바뀔 수 있다 라는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시민사회의 진리, 이제 예를 들면 어떤 가치를 존중하고, 뭐 예를 들면 이제 그 혼외의 이런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되고,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런 진리라는 것은 그 당시 시민사회를 지배하는 계층이 이제 시민계층이었고, 그 사람의 그 시민계층의 뿌리에는 청교도, 그 종교개혁 이후에 그 프로테스탄트들의 그런 윤리가 자리잡고 있고, 그래서 그런 기독교의 가치에 맞는 것이 시민사회의 진리로 여겨질 뿐이지, 이것이 시대가 바뀌거나 또 기독교 국가 아닌 곳에 가서는 이것이 진리가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진리의 상대성 이런 주장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1947년에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그곳에서 교수를 하다가 히틀러가 집권을 하게 되면서 미국으로 건너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을 프랑크푸르트 대학 출신들이라 해서 프랑크푸르트 학파 이렇게 부릅니다. 프랑크푸르트 학파. 그 사람들이 펴낸 그런 이론의 체계를 비판 이론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비판은 근대 사회, 이제 이성 중심적인 이런 사회, 자본주의적인 이런 그 사유 방식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아도르노하고 포크하이머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아도르노하고 포크하이머. 네, 이 사람들이 미국에 가서 이제 1947년에 계몽의 변증법이라는 이런 책을 냅니다. 계몽, 네, 계몽의 우리가 계몽주의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네, 그 다음에 칸트가 계몽주의를 어떻게 정의했는지 이런 얘기를 전해주신 바로 없고, 그 다음에 박정화 교수의 강의에서도 아마 계몽이란 무엇인가라는 그래서 충분히 다루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그 계몽이란 무엇인가, 인간에게 오성이 있다라는 이성이 있고 이것을 통해서 인간은 이 세계의 주인이 될 수 있고 완전한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이제 계몽주의의 이런 뿐인데, 그런 식의 이 두 사람이 쓴 계몽의 변증법이라는 이 책에서 이 계몽이라는 것은 그런 식의 이 세계를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런 기반을 마련했지만 그것의 끝이 어디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것의 끝이, 그래서 이제 인간이 이성을 통해서 자연을 지배하고 그래서 이제 원자 무기를 만들고 그래서 이제 그것이 1945년에 일본 히로시마나 나가사키 이런데 원자 폭탄을 투하하게 되고 그래서 대량 살상 무기로 이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이전에 독일의 히틀러나 그 다음에 이제 이탈리아의 그런 무솔리니 같은 이런 독재 국가들, 파시즘 이런 전체주의 국가로 이어졌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런 파시즘, 히틀러, 그 다음에 뭐 무솔리니 이런 독재 국가들이 기본적으로 이 근대의 자본주의가 이제 과한 이런 경쟁을 거치게 되고 그래서 위기에 처하게 되자 그런 자본과 계층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기 위한 이런 세력이라고 이렇게 보면서 그 계몽이라는 것이 인간에게 이제 자연을 지배하고 뭐 이성을 통해서 이 세계의 어떤 체계를 세우고 논리를 세우는 이런 그래서 인간에게 물질적인 부를 가져다 주는 이런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을 대량 살상의 그런 그런 독재랄지 그곳으로 인해서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고 라는 이제 원자폭탄을 개발해서 대량 살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그래서 계몽이 지니고 있는 그런 이중적인 이런 속성들을 이제 변증법이라는 이런 제목을 써서 이 책이 1947년에 쓰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책이 쓰여지게 되면서 근대 사회에 대한 이런 그런 근대 사회의 이런 우리가 긍정적으로만 생각했던 이런 근대 사회에 대한 비판적인 이런 시각들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1960년대에 이제 그 이전에는 전혀 우리가 경험할 수 없었던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 이야기를 조금 이따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멋을 내봤습니다. 파워포인트에. 인류의 역사 발전을 고대, 중세, 근대, 탈근대. 그때 탈이라는 것은 포스트인데 이것이 이제 탈. 완전히 벗어난다. 반대된다. 이런 뜻도 있고 후근대, 후기근대에서 근대를 이어받는다. 근대와 조금 또 다른 어떤 변화의 이런 단계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독일어로는
이렇게 되는데 영어로는 ancient, middle ages, 그 다음에 modern times, post modern times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점은 45년 컴퓨터가 군사용으로 사용될 때, 이것은 인간의 삶 속에 1960년대 퍼스널 컴퓨터가 이제 그 IBM 이런 데서 등장했던 그런 시기. 그래서 그 리오타르 같은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은 몇 명의 이론가들이 이제 그 논리들을 만들어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전에 광기의 역사를 다루었는데 투코 같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오타르 같은 이런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데리다 같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 시대에 이제 근대 사회를 비판하면서 근대 사회가 어떻게 이렇게 인간의 자유를 침해하고 독재적인 이런 어떤 시스템, 어떤 논리, 이성 이런 것들이 인간을 어떻게 규격 속에 파묻게 되는지, 그래서 인간의 그 진정한 자유로움을 어떻게 억압하는지 이런 것들을 비판하는 이런 글들을 이 무렵에 1960년대 무렵에 이제 활발하게 글을 쓰게 되는데, 그 가운데 한 명이 리오타르라는 이 사람은 근대는 산업사회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정보통신사회다, 이렇게 근대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나누는 이런 구분을 하면서, 지금 우리 시대는 근대 이후에 오는 근대와는 다른 이런 사회다 라고 해서 포스트 모던이즘이라는, 포스트 모던 타임스라는 이런 개념들을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60년대에 아까 그 이전에는 우리가 볼 수 없었던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 했는데, 그게 이제 그 집단적인 그런 형태로 문화적인 현상으로 표현된 것이 68운동이었습니다. 60년대에는 유럽에서 쿠바 사태가 있었죠. 그 다음에 베트남 사태가, 베트남 전쟁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유럽의 그 젊은 학생들, 그 다음에 이제 좌파 지식인들 이런 사람들이 그 이렇게 가다가는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그때 이제 이 세계가 지금은 이제 러시아인데 당시 소련이었죠. 소련과 미국 두 강대국이 이 세계를 패권으로 나누고, 그래서 미국식의 이런 자본주의 체제, 그다음에 소련식의 공산주의 체제, 이게 완전히 패권으로 나누어서 그런 이제 어떤 그 일종의 전초적인 이런 형태, 전쟁의 형태로 쿠바 사태, 미국과 소련이 충돌하기 일보 직전까지 갔었죠. 그 다음에 베트남에서 베트남과 베트콩 이런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이런 싸움이 이제 첨예화되고, 그래서 이제 냉전 체제가 이제 미국과 소련 공산권에서, 그 다음 미국 이런 자본주의 국가에서 군대를 대량으로 이제 파견하게 됐고, 이제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제 세계는 다시 3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온 인류는 이제 원자무기에 의해서 죽는다라는 이제 이런 인식들이 넓게 퍼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젊은 학생들, 좌파 지식인들이 그 아버지들과는 다른 식의 삶을 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세웠던 것이 반권위주의. 반권위주의는 예를 들면 마르크제 같은 이 사람도 아까 여기 아도르노 호타이머와 더불어서 비판이론가의 3인방 가운데 한 명입니다. 그래서 마르크제 같은 이 사람도 역시 프랑크파 사람인데, 미국에 가서 이제 미국의 사회학자인데 마르크제는 저 미국에 가서 미국 사회를 연구를 해보니까 대체적으로 가정에서 그 권위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라나는 사회에 나가서도 권위적이고 독재적인 이런 그 카리스마를 갖게 된다라는 사실을 책이나 논문을 통해서 알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이런 권위, 사회에서 이런 권위 이런 것들이 결국 어떤 냉전 체제를 지탱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사회에서 이런 권위를 없애자, 그래서 반권위주의, 그다음에 이제 그 이 세계 쿠바 사태나 베트남 전쟁 이런 것들이
미국과 소련에 의한 이런 제국주의의 그런 어떤 조정을 받고 있다 해서 제국주의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런 주장들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이런 근대적인 이런 경제 형식의 경제 체제의 핵심이 자본주의에 있기 때문에 다 자본주의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런 큰 흐름들을 하면서 근대적인 그런 삶의 방식, 즉 아버지 세대가 살았던 이런 삶의 방식과는 다른 식의 이런 삶을 살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세대, 그 이전에 그 아버지들, 그런 집안에서, 물론 이제 독일은 우리나라, 유럽은 우리나라보다는 덜 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자식들은 부모님들에게 꼼짝 못 했죠. 사실 요즘 아이들은 조금 꼼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뭐라고 하면 꼼짝하고,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 이 젊은 지식인들, 좌파 이론가들은 이제 그 사회 일체의 권위를 없애려면 가장 그 마르크스의 그 이론의 영향을 받아서 권위주의의 온상이 시민사회의 가정에 있다. 그래서 권위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식이 권위를 배우게 되고 그 아이가 결혼을 해서 또 아이를 낳으면 권위적인 아버지가 되고 자식을 또 권위적으로 가르치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사회에 나가면 그런 독재자의 길을 걷게 되고 어떤 자유로운 인간관계가 아닌 그런 권위적인 이런 사회를 만들어 간다 해서 이 사람들이 했던 그 맨 이런 첫 번째 시도가 일부 일처제의 시민사회의 가정제도를 깨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시민사회 가정이 일부 일처제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이 그 아버지의 권위를 키우고 이것을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또 자식은 또 다른 자식에게 물려주고 해가지고 결국 권위주의의 온상이 된다 해서 그 시민사회 가정이 이제 그 우리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민사회에서 결혼은 계약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이런 것이고 일부 일처제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것을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곳곳에 커뮌이라는 이런 단체들이 만들어집니다. 커뮌, 이것은 공동체죠. 공동체인데 주거 공동체입니다. 주거 공동체.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시면 이 지금 베를린의 그 꼬민이 이제 꼬민은 이제 그 공동체인데 주거 공동체를 만들어서 이렇게 같이 삽니다. 이런 아파트나 이런 연립주택 같은 유럽의 기본적인 이런 가장 기본적인 이런 주거의 형태는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이제 연립주택 같은 것들인데 그 연립주택에 세를 얻어서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같이 삽니다. 이렇게. 꼭 뭐 1대1 숫자를 맞추지 않습니다. 남자 다섯, 여자 다섯 이렇지 않고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그냥 같이 삽니다. 뭐 남자 셋이 되고 여자가 일곱이 될 수도 있고 그냥 살면서 성을 공유합니다. 성을 그 일부일처제의 그 틀을 깨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같이 이렇게 살면서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같이 이제 그 잠을 잘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면 공동으로 키웁니다. 공동으로. 그러니까 특별히 뭐 나랑 예를 들면 A와 B가 이제 같이 자서 아이가 나왔다면 A와 B가 그 아이를 이렇게 돌보는 것이 아니라 공동으로 키웁니다. 그러면 돈은 어떻게 버느냐? 여기 집에서 그 살림을 하는 사람 당번을 정해놓고 뭐 일주일 아니면 한 달 뭐 이런 식으로 당번을 정해놓고 그 사람이 집안일을 하고 나머지는 같이 공장에 가서 돈을 벌어와서 그 집에 놓고 같이 씁니다. 이런. 그러니까 원시 공산주의 사회를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주거 공동체고요. 이런 그 시도를 했던 것은 시민사회 가정을 해체하려는 노력입니다. 그래서 꼬민들이 이때 이제
독일, 프랑스 이런 데 미국에서도 많이 세워졌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주거 공동체라고 이제 부르고 뭐 지금도 유럽에 가면 이런 주거 공동체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식의 급진적인 성을 공유하는 데 이런 의미는 지금은 없어졌고요. 지금은 이제 학생들 돈이 없으니까 네, 이런 그 연립주택을 다 자기 혼자 이렇게 세를 얻어서 얻을 수 없으니까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이제 같이 돈을 내서 그 방 3개짜리 연립주택을 세를 얻어서 방 하나에 각자 이렇게 사는 이런 방식으로 지금도 유지되고는 있지만 원래 1960년대에 출발했던 것은 이런 식의 문화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권위주의를 없애려는 이제 이런 맥락에서 이런 식의 이건 지금 뭐한 것 같습니까? 막 그 이렇게 여자들이 웃옷을 이렇게 벗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 상반신을 노출하고 있는데 이것은 대학에서 그 독일의 대학은 교수에 대한 이런 권위를 굉장히 권위 있는 이런 존재로 인정을 해줍니다. 어떤 그 분야에서는 최고의 존재 이런 의미고 그래서 교수들은 그 점심시간에 이제 그 식당에 가더라도 자기 그 패밀리들이 있습니다. 비서까지 이렇게 교수에게 있고 교교들 데리면서 데리고 이렇게 가는데 그래서 교수의 권위가 독일에서는 상당한데요. 그런 그 학교, 가정에서의 권위를 없애기 위해서 일부 일처제를 이렇게 없애는 방식의 커뮌이라는 공동주거의 형태를 만들었다면 대학에서 이렇게 권위적인 교수의 이런 강의에 이제 항의하기 위해서 이렇게 젊은 학생들이 옷을 벗고 시위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때 이제 특징적인 것은 이렇게 육체를 노출시킨다라는 거. 이것은 이제 그 근대적인 이런 가치들과는 상당히 다른 충격적인, 그러니까 프로보케이션이죠. 도발. 이것을 통해서 그 우리는 이제 아버지 세대는 인간의 이런 육체는 이렇게 가리는 이런 세상이었는데 육체를 노출하고. 그래서 이제 그 유럽에서 피임약이 이제 처음 만들어졌던 때가 60년대입니다. 이렇게. 공동으로 이렇게 살게 되고 성의 자유를 이제 그 주장을 하게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은 그 피임이나 이런 것들은 기독교에서는 엄격히 금지하는 것이죠. 그 생명은 하나님이 주는 것인데 그것을 인간이 막는다라는 건 이것은 낙태 이런 것들은 이제 종교적인 기독교적인 가치와는 맞지 않는데 이제 이런 식의 그 삶의 형태들이 만들어지고 해서 피임약들이 이제 많이 만들어지고요. 이건 이제 주거 공동체에서 같이 주거를 하는 식사를 이제 해서 같이 이렇게 공동으로 먹는 이런 꼬민의 모습이고요. 이거는 뭐 같습니까? 이 60년대에 이런 옷차림은 요즘에는 이제 일반화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프로보케이션 이렇게 도발적으로 느껴지지 않는데 이때 미니스커트가 처음 등장했습니다. 미니스커트가 특히 이제 영국에서 그 히피들의 이런 거리가 그 카나비 스트리트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미니스커트를 입은 여자들이 그때 이제 처음 등장했습니다. 미니스커트. 이제 그 이전에는 이제 그 인간의 이런 육체를 드러내는 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옳지 않았는데 이렇게 인간의 육체를 자연스럽게 드러내거나 이건 또 무슨 사진 같습니까? 히피들의 이런 모습입니다. 히피. 그러니까 그 일반적인 신사회에서 일반적인 삶의 형태는 그 대학을 졸업하고 아니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어디 기업체에 취직을 해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또 번 돈으로 가족들을 키워 먹이고 가족들을 키우게 되고 하는 이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삶인데 그런 식의 그 근대적인 삶의 방식을 거부하고 취직하는 것을 싫어하고 그래서 젊은이들이 이렇게 떠도는 이런 자기들끼리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떠돌고 일단 이제 청바지들이 이제 이때 이렇게 청바지 일부러 찢어서 입기도 하고 이런 그 근대 사회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이런 그 사회적인 이런 현상들이 1960년대에 그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 이제 그 마르크제 같은 이제 이런 사람들이 그 이런 근대적인 이런 삶의 요구, 문명의 요구에 동참하지 않는 새로운 삶을 설계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근대와는 다른 시기에 좀 문화적인 근대와는 다른 시기에 문화적인 환경들을 만들어갔던 것이죠. 1960년대에.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을 마르크제는 위대한 거부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시민사회의 이런 가치, 거기에 빠져들면 마치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공장의 기계의 그 톱니바퀴처럼 그 안에서 소모될 뿐이다라는 자유는 없어지고 그저 돈벌이 하고 그 자식 키우고 그러다 죽어가고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사회적으로도 이런 삶은 권위주의를 확대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고 이것이 결국에는 독재를 가져오고 세계 전쟁으로 이어진다라는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생각들이 프랑스에 들어가서 사르트르 같은 이제 이런 그때 이제 사르트르에 대해서는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라는 실존 지금 여기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인간의 어떤 사명, 본질, 어떤 인간이란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존재다라든지 이런 것들보다 더 앞선다라는 이런 유명한 말이었던 사르트르, 뭐 그 당시에는 이렇게 동거가 그렇게 일반화되지 않았는데 그 보부아르 같은 그런 자기 여자친구랑 동거를 하면서 역시 이런 그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그 삶의 형태들을 성취했던 이 사람들은 그 68년에 이제 그 유럽에서 그런 이제 젊은이들 좌파 지식인들이 대대적인 이런 그 근대와는 다른 시기의 이런 삶들을 살아가면서 대대적인 시위를 하고 거기에서 바리케이트를 치고 경찰들과 대치하고 이런 상황에서 그 학생 지도자였던 다니엘 콩덴디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독일 사람인데 프랑스로 건너가서 이제 프랑스에서 대학을 다니면서 프랑스의 그 학생운동을 주도했던 이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콩덴디트 아니면 프로로 콩방주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독일 사람이라서 다니엘 콩덴디트라는 이렇게 부르는데 이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인터뷰를 하면서 사르트르가 그 68운동의 성격을 이렇게 그 리마지나시온 오 포부아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포부아 이것 권자 이거고 리마지나시온 이것은 L 이것은 그 정관사고요. 리마지나시온 것은 프로로 상상력이죠. 상상력. 그러니까 근대의 그 기본적인 원리는 전에 우리가 쭉 말씀드렸듯이 시각에 있고 인간의 직접적인 경험이 있고 이성적인 판단이 있고 하는 것인데 그것 말고 그것은 인간을 불완전하게 만드니까 그것 말고 그런 이성적인 사유, 체계, 어떤 논리, 도덕, 어떤 진리 이런 것들 넘어설 수 있는 상상력을 최고의 자리로 올려놓는 권자라는 뜻이 이제 최고의 그 권력자의 자리인데 상상력을 그 최고의 자리로 올려놓겠다는 것. 그러니까 이것은 낭만주의가 좀 비슷했던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20년 전에 그 이 정부 재정 지원을 받아서 유럽의 68운동에 관해서 굉장히 그 상세한 연구를 이제 몇몇 동료들하고 6, 7명 불문과 동문과 동료들하고 진행을 하면서 여기 그 당시에 68년 그때 이제 그 학생 그 운동에 직접 참여했던 이런 학생이었는데 그 당시 20년 전 그때는 이제 교수가 돼 있던 지금 이름은 생각이 잘 안 나는데 베를린 자유대학 정치학과의 어떤 교수를 만나서 68운동의 본질을 인터뷰를 하면서 제가 68운동의 본질을 한마디로 정의해달라 했더니 정치적인 낭만주의였다 이런 말을 했던 기억이 지금 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전에 낭만주의가 왜 발생했는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그 현실에 이제 답답함을 느끼고 어떤 이성적인 이런 삶의 이런 방식들을 번태롭고 그래서 이제 그 반대적인 이런 세계를 낭만주의자들이 어떤 환상이나 이런 상상의 세계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광기의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이제 표현하려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낭만주의의 기본적인 원칙이 상상력입니다. 상상력이고 동경이죠. 동경, 그리움. 어떤 알 수 없는 세계로 가려고 하는 이런 그리움. 그래서 알 수 없는 세계로 가려고 하는 이유는 현실이 권태롭고 답답하기 때문에 이 현실을 떠나려고 하는 것이 낭만주의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광기로 표현됐었던 것이고 그런데 이 시기에 그런 상상력이 다시 복원이 되면서 그 이 추한 현실을 넘어설 수 있는 이런 가능성들을 상상력을 통해서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성의 해방, 육체의 복권 이런 말들을 쓸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다니엘 콤벤디트 같은 이런 인물이 프랑스 낭테르 대학의 학생 대표를 했는데 그때 이제 문화부 장관이 와서 강연을 하는데 문화부 장관 아주 이제 그 관료가 그 학생들 모아놓고 특강 강연을 아주 진지한 이런 강연을 하는데 콤벤디트 같은 인물이 그 청바지 입고 이렇게 불쑥 튀어나와서 아이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섹스에 관해서 이야기합시다. 이런 유명한 이런 그 에피소드 그런 프로보케이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근대 사회에서는 이런 인간의 어떤 체면이랄지 이런 그 도덕이랄지 이런 것들 때문에 억눌려 왔던 것들 금기시되었던 이런 영역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87년 이런 문화적인 현상들이 60년대 이후에 아주 폭발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18세기 중반 이후 진행됐던 그런 근대적인 삶의 방식, 근면 성실, 그 대가로 이제 인간의 자유는 억압되죠. 어떤 조직체계에 인간에 들어가서 살 수밖에 없는데 돈을 벌어야 하니까 그러려면 자신의 자유들은 억압될 수밖에 없고 이제 이런 것들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면서 그런 아버지와 같은 이런 삶을 자기는 살지 않겠다라는 이런 그 흐름들이 이제 문화적으로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까 꼬민 같은 이런 것들 유럽에 일반화되었고 그 다음 이제 미국 같은 데서는 히피적인 이런 사람들이 일반화되어서 그래서 아 이제 근대 이후에 이제 포스트 모던 타임스가 시작됐다라는 이런 표현들을 쓰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성의 해방, 꼬민의 이런 창설 왜 그 성이 그토록 중요시됐냐 하면 20년대에, 30년대 독일의 그 심리학자 드렐른 라이시라는 이런 인물이 있는데 이 사람은 성의 경제학에서 이 성이라는 것은 인간을 틀어잡는 인간의 그 인간의 어떤 질서 속에 사회 질서 속에 이렇게 묶어놓는 그런 강력한 수단이다라는 이런 주장을 하는데 그런 드렐든 라이시의 이런 폐제가 이 시대에 다시 비판을 받게 되면서 정말 인간의 그 자유, 인간의 충동들을 억압하지 않는 이런 그래서 근대 사회와는 다른 식의 삶의 방식을 살아가는 이런 방법의 하나고 성적인 문제의 그 성의 해방 이런 것들을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문명에 길들여지지 않은 육체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영국의 카나비 스트리트에서 이런 미니스커트 같은 것이 있는데 그때 새로운 유행의 체계로 등장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학생들이 시가 전투지요. 그 경찰들과 막 투석하고 화염병을 던지고 바리케이트를 치고 이제 그래서 경찰들은 최루탄을 쏘고 그러는 가운데 이제 젊은 학생들이 그 바리케이트 앞에서 서로 이렇게 포옹을 하고 이렇게 입을 맞추고 하면서 그때 자기들이 썼던 표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Make Love Not War 이겁니다. 전쟁 말고 사랑을 하자라는 이런 식의 일종의 그 도발적인 이런 프로보케이션 도발이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근대와 완전히 다른 시대의 이런 어떤 삶을 그 살아가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왜 이런 그 상반신을 드러낸 이런 시위, 이런 장면들이 나타났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 공동체, 주거 공동체, 포민의 이런 사항들을 말씀드렸습니다. 히피랄지, 그 다음에 미니스커트랄지 이런 것들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근대와 탈근대 이쪽을 보면요. 근대 이전에는 객체, 대상이 우월합니다. 이것은 예를 들면 중세라면 신이,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 주체는 인간인데 인간이 그걸 의심한다랄지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근대 사회에서는 이제 칸트 같은 이런 인물이 판단적 비판, 이런 순수 이성 비판, 비판서들을 쓰면서 인간이 어떻게 대상을 인식하는지 이런 문제들을 논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대상에 대한 인식이 철학에서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칸트가 이제 인식, 인간이 대상을 어떤 식으로 인식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다루는데 칸트는 이렇게 전에 잠깐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저기에 저기에 이 대상이 있습니다. 나무,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주체죠. 대상, 객체죠. 그러니까 객체, 그 다음에 여기는 인간, 주체죠. 칸트는 내가 저 나무를 인식론이라는 것은 어떤 대상을 사물을 인간이 어떻게 인식하는지 그걸 다루는 학문인데 저 나무에서 다양한 감각적인 이런 자료들이 인간에 전해집니다. 시각, 저기 파란색의 나무, 청각적인 나무의 그 살랑거리는 그 소리, 그다음 후각적인 이런 나무의 그 독특한 향기, 뭐 촉각적인 만져봤을 때 어들포들한 이런 것들이 인간에게 전해지면 인간의 머릿속에서는 그런 감각적인 자료들을 토대로 해서 아 이건 나무야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논리적인 회로가 경험에 앞서서 그래서 선험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선, 앞선 이런 그 다음에 경험할 때 그 험해서 체험한다 해서 경험하지 않아도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어떤 사물의 선후관계 원인과 결과 시간적인 선후관계 이런 것들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의 머릿속에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을 칸트는 이제 오성, 이성 이런 개념으로 이제 발전을 시키는 건데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 대상을 인간이 주체가 인식한다. 근데 내가 없다면 주체가 없다면 저 대상은 아무런 의미도 없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월한 이게 이제 근대적인 인식론입니다. 근대적인 인식론이고 여기 그 다음에 탈근대, 그래서 이제 근대적인 인식론에서는 이런 주체가 이제 상당히 인간, 인간의 이게 subject인데, 독일 subject, 영어 공부 비슷합니다. subject, subject, 주체의 그런 권위랄지, 어떤 주체의 그런 위대함. 그래서 근대적인 이런 인간은 이런 이성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고, 세계를 스스로 인식하고, 그래서 판단하고, 그래서 그 결과를 실천에 옮기고 그래서 이 세계를 바꾸어 나가고 이런 능력들이 있다라는 이런 가정들이 이런 전제들이 근대의 인간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이 사회에서는 또 다른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런 주체들이 이렇게 뭘 이렇게 한다라는 거 이 세계를 바꾸고 개선한다라는 거 이것은 결국 이 세계의 어떤 개선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어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전쟁이나 이런 파멸로 이어질 뿐이기 때문에 그 근대 이런 주체의 이런 활동 능력 이런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그래서 주체를 부정하는 주체에 대한 그런 소멸을 더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것은 감각적이고 소비하는 이런 존재일 뿐이다. 그래서 이제 우스갯소리로 나는 쇼핑한다 따라서 나는 존재한다 라는 이런 말들을 쓰기 시작합니다. 데카르트가 했던 나는 사유한다 생각한다 따라서 나는 존재한다 해서 이것이 이제 근대 인간의 사유 논리적인 이런 이성적인 이런 사유의 이런 터전이 되어 그걸 인정하는 터전이 되었는데
지금 우리 시대에서는 나는 사유하는 것이 아니라 쇼핑한다. 따라서 나는 존재한다 하는 당근 마켓에서 하루에 도 몇 건씩 물건을 사고 팔고 여기에서 존재의 그런 의미를 느끼고 명품 이런 데서 의미를 느끼는 이런 식의 삶의 방식들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상품 생산에서도 이제 근대 이전에는 되게 자기가 필요한 물건들은 자기가 만들어서 자가 소비가 일반적인데 근대에서는 이제 그 교환해서 이제 물건을 팔거나 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상품을 생산하는데 그것이 이제 중요한 가치를 이루는데 지금 우리 시대에서는 이제 정보 통신 이런 것들이 최고의 가치 체계를 이루는 그리고 이제 근대 이전에 고대에는 이데아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했었고 그다음에 중세에서는 신의 말씀 신의 뜻에 의해서 이 세계가 말씀으로 이 세계가 만들어졌다 로고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그건 그 형이상학이 가능했던 이런 시대입니다. 어떤 이념이 이제 가능했고 그 이념을 통해서 세계를 보려고 했습니다. 어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말씀으로 이 세계를 설명하려고 했던 중세 같은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일종의 이념이죠. 인간이 세계를 바라보는 틀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전에 봤던 대로 근대는 인간이 직접 이 세계를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 이념의 존재, 이념을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 아이가 어떻게 임신해서 태어나는지 이걸 보기 위해서 그 임신한 이런 그 사람의 죽은 이제 임신부 그 죽은 임신부의 배를 갈라서 그 자궁 속을 들여다보고 하는 이제 이런 것이었고 지금은 이제 우리 시대는 조금 이제 다르죠. 물론 이런 것들 다 없어진 건 아니지만 우리 시대에서는 이제 이 현실에 대한 경험 이런 것들이 꼭 인간이 직접 경험하지 않아도 가상 세계를 통해서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이런 그러니까 이 세계가 우리가 보는 이 세계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컴퓨터의 하드 디스크에도 또 다른 세계가 있고 그래서 아름다운 꽃을 우리가 그 보기 위해서는 이런 꽃집이나 이런 화단에 가서 꽃을 볼 수도 있지만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서 불러오면 훨씬 더 아름답고 더 세밀하게 이런 꽃을 볼 수 있는 이런 세대입니다. 그래서 간접적인 경험이 그래서 이제 정근대에서는 세계가 객관적으로 존재한다. 나 없어도 나 없어도 세계는 존재한다 라고 생각을 했다면 근대는 나에 의해서 이 세계가 인식되고 그래서 김춘수의 꽃을 위한 서시에서 내가 꽃이라고 이름 불러주기 전에는 그냥 한떨기에 몸부림에 지나지 않았는데 꽃이라고 이름을 불러주니까 나에게서 꽃이 되어 다가왔다라는 이런 말들은 그런 식의 그 표현들과 비슷하겠습니다. 그 다음 지금 이제 우리 시대에는 이제 상상적인 세계에서 우리가 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예술에서도 근대 이전에는 우리가 전에 아리스토텔레스 시학에서 테크네라는 이런 개념을 썼습니다. 예술이라는 것은 기교라는 것. 예술이라는 것은 어떤 작가가 독창적으로 만드는 이런 것이 아니고 나시나 혼미를 만드는 장인들이 하는 것과 비슷하게 그 시학의 규정에 따라서 기교의 주인공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결말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다음 장면과 장면을 어떻게 연결돼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작업 지침서처럼 시약이 존재했던 이런 시대였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그냥 인간은 쓸 뿐이죠. 그래서 테크네, 기술 이런 것이 그 근대 이전의 예술이었다면 이제 근대에 들어와서 이제 또 다른 생각들이 있었다고 그랬죠. 신이 이 세계를 만들듯이 예술가는 예술을 통해서 또 다른 세계를 만든다라는 그래서 이제 작가의 창작 이런 방식으로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그 배경에는 이제 뭐 예술 시장의 시장 예술을 상품으로 생각을 하고 시장의 발전 이런 것들도 들 수 있는데 아무튼 근대적 인식론과 관련해서 근데 지금 우리 시대에서는 그런 걸 부정합니다. 우리 시대에서는 예술이라는 것은 작가가 독창적으로 창작하는 것이 아니라 작가가 언젠가 읽었거나 아니면 어떤 교육을 통해서 알고 있는 무엇인가를 끌어다 조립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 조금 이제 그 조금 어려운 문학 용어로 그 상호 텍스트성 이렇게 얘기한다. 인터 텍스트얼리티. 이런 얘기를 한다. 인터는 상호 이런 얘기죠. 텍스트얼리티는 이제 텍스트성 이런 얘기죠. 텍스트성. 그러니까 뭐 우리가 어떤 사건을 어떤 사건이 만들어져서 이제 그 Z까지 이어지는 결과에 나오는 이 과정들이 작가가 그냥 순수하게 이렇게 창작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무수히 작가가 경험한 이런 뭐 언론 보도, 작가가 읽은 어떤 작품들 이런 것들이 끼어들어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 게임 같은 것들이 이제 그런 대표적으로 게임의 그 스토리들이 이제 신화에서 등장하는 이런 그 스토리들을 예를 들면 뭐 A와 B가 태어나서 사랑을 하다가 죽었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스토리를 구상한다면 그 사랑의 방식들 이런 것들을 작가가 이렇게 상상한다는 것은 작가 혼자 상상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고 작가가 읽은 어떤 뭐 춘향전 같은 이런 사랑도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이런 사랑도 있을 것이고요 이렇게 그래서 아니면 신화에 나오는 어떤 사랑도 있을 것이고요 이런 것들을 빌려다가 쓴다라는 이런 식의 개념인데 이건 조금 이따 장미의 이름을 다룰 때 더 많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작가를 중시하는데 지금 시대에서는 작가가 어떤 독창적이고 뭐 이 그 신의 세계를 창조하듯이 작가는 제2의 세계를 창조한다 이런 건 아니다 라는 그래서 작가의 죽음이라는 개념을 더 많이 씁니다 오늘 좀 스마일에 좀 멋을 많이 그래서 이제 그 모던 그 다음에 포스트 모던 이제 그 지속인가 아니면 저항인가 좀 지속의 이런 측면도 있고 저항의 측면도 있습니다 모던이즘에는 근대 예술에서는 동키호테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키호테는 그 문제적인 사회에서 진정한 가치를 찾아가려고 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가 불가능한 이런 사회에서 공동체의 가치를 만들어 가려고 했던 인물이 동키호테였죠. 그러니까 손상된 공동체에 대한 이런 향수가 근대 예술에서는 등장하는데 지금 이제 우리 시대에서는 공동체라는 이런 개념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개인 그리고 개인주의라는 점은 똑같은데 그 좀 차이가 있는데 근대에서 이 개인은 진정한 가치를 찾아가는 개념입니다. 진정한 가치, 모발이고 있는 것이고 동기호태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그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이런 개인은 그런 식의 그런 개인이 아닙니다. 문제적인 개인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비형, 감각적인 이런 것들은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자제분들 아니면 손주분들 뭐 키우다 보면 옛날 우리 어렸을 때하고는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느끼실 것인데 아마 그런 맥락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시대에서는 개별성, 그 다음에 인간은 그 자체로 존재하는 이런 사람이고 그리고 그 옛날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그 예를 들면 공부 잘한 사람 최고였었죠. 그다음에 공부 못한 사람 좀 열등한 존재 이렇게 어떤 공동체가 인정하는 가치가 있었고 그 가치에 따라서 사람을 등급을 매겼었는데 지금은 좀 다릅니다. 지금 그리고 가치들이 다양해지고요. 그래서 개인과 개인은 그런 그 차이에 의해서 존재한다라는 이런 것들이 우월과 열등의 관계가 아니라 나는 공부를 잘하지만 넌 노래를 잘 부르고 그래서 너는 노래를 잘 부르는 이런 삶으로 성공을 하고 난 공부를 잘하는 이런 사람으로 성공을 하고 사회의 가치가 다양해지는 것이죠. 다양해지면서 더 이상 어떤 우월과 열등의 이런 관계로 인간을 보려고 하지 않고 지금 뭐 그런 이야기 해봐야 큰일 나죠. 학생들에게 넌 공부 못하니까 열등한 놈이야 이렇게 말하면 큰일 날 수 있죠. 공부는 못하지만 대신 또 춤을 잘 출 수 있고 뭐 예술을 잘 할 수 있고 그림 이런 걸 잘 그릴 수 있고 그러면 그것으로 또 하나의 가치를 인정받고 이렇게 인간과 인간의 이런 그 다르다라는 거, 차이 이런 것들을 인정을 하고 그래서
그냥 우리는 이 세계를 유희로, 유희, 어떤 그 플레이로 이 세계를 살아간다라는 이런 생각이 포스트 모더니즘에 더 강조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의 기운이 맨 먼저 나타난 것이 건축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네. 여기는 시카고에 있는 마디나 시티라는 이런 건물이 있고요. 이거는 IBM 건물입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 오른쪽 건물이 더 좋습니까? 왼쪽 건물이 더 좋습니까? 왼쪽. 이게 훨씬 좋죠. 이거는 어디서 많이 보셨죠? 우리나라에 왜 서울역 앞에 있는 대우빌딩 같은 이런, 지금은 이제 뭐 서울 무슨 시티인가 뭐 이렇게 바뀌었다고 그러죠. 이런 건물을요, 그 좁은 땅에 이렇게 높이 올려서 아주 그 예술적인 이런 측면보다는 이렇게 아주 그 촘촘히 이렇게 모기장처럼 이렇게 판을 나르고, 그러니까 그 공간의 효율성만 강조하는 건물입니다. 그 좁은 땅에 최대한의 공간을 만들어야 하고, 그래야 임대에서 임대의 그 세를 받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술에서 어떤, 건축에서 어떤 아름다움이랄지, 예술이랄지, 다른 건물과의 차이랄지, 이런 것들을 주장하기는 힘들어지죠. 왜? 물질적인 가치가 먼저 중요, 임대세, 임대료를 많이 받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아주 빽빽하게 이렇게 칸을 나누어서 임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건물이 획일화되고, 아주 그 답답하고. 근데 여기에 있는 이 건물은 이게 건물인지 아니면 옥수수인지 뭐 버섯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건물이 유희에 가깝고, 이런 건물들이 60년대에 미국에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건물을 보자면, 이것도 그 빌바오에 있는, 스페인 빌바오에 있는 구겐하임 박물관인데요. 겉으로 봐서는 이게 무슨 조형 작품인지 예술품인지 이렇게 알 수 없는 이런 건물들이 1974년인가 70년대에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은 미국 MIT 대학의 어떤 어떤 건물들입니다. 이런 식의 예술 작품과 같은 이런 건물. 근데 이런 것도 우리나라 대우빌딩의 이런 건물이죠. 뭔가 좀 획일화되어 있다. 뭔가 평준화되어 있고, 이렇게 획일화되어 있고, 좀 답답하고. 왜 이렇게 건물을 답답하게 지었을까? 이제 이런 것들은 획일성, 최대의 어떤 이윤, 추구, 이런 것과 관련이 되는 것이죠. 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런 그 근대 건축의 원형은 독일의 그 바우하우스에 있습니다. 바우하우스. 바우하우스는 건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독일에서 1920년대 조형 일반, 근대적인 조형의 터전을 바우하우스가 만들었는데, 지금 앉아 계신 이런 것들이 다 그 바우하우스 디자인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이제 유럽의 이런 조형의 원리들은 우리가 전에 바로크에서 봤듯이 과도한 이런 장식, 그래서 뭐 집에, 혹시 우리 신대인들 집에도 이런 화려한 이런 바로크 시대 이런 장식이 있는 이런 의자들, 뭐 식탁 의자들 많이 있을 텐데, 일체 그런 장식들을 없애버리고 아주 그 단순한 심플한 이런 디자인을 바우하우스가 1920년대 처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우하우스의 그 본관 건물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물이 지금 우리 그 남산에 가면 저 독일 대사관, 독일 문화원의 건물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리모델링 했다고 그랬는데, 리모델링 한 집은 제가 가보지를 못했는데, 그런데 이제 이런 건물들 말고, 아까 이제 이런 건물들, 아니면 이것은 이제 미국에 있는 피아짜 디 이탈리아, 이탈리아 광장이라는 건물인데요. 이게 건물인지 조형인지 알 수 없는, 물론 이제 여기가 입구가 있고 이 뒤에는 이제 건물이 본격적으로 있지만,
그 앞부분에 이런 식의 그 이탈리아 그에 가면 이제 이런 식의 그 신전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이제 건물에 차용하는 것이죠. 예술 상당히 건물이 상당히 예술적이고 이런 어떤 유희성 그리고 이제 다른 건물과의 차이성 이제 이런 것들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인간의 존재 방식 어떤 인간과 인간은 그런 위계의 관계 뭐 돈 많은 사람이 제일 1등이고 없는 사람은 2등, 3등 이렇게 공부 제일 잘하는 사람이 1등이고 2등, 3등 이런 것이 아니고 공부 잘하는 사람은 잘하는 사람 춤을 잘 추는 사람은 춤을 잘 추는 대로 이렇게 함께 이렇게 차이로 이렇게 존재하고 우리는 더불어 유희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이런 인식들이 이런 건물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모든 건축은 획일성, 정체성 이런 물질주의적인 이런 근대적인 가치에 상응하는 것이고 포스트 모던 건축은 이제 그런 유시, 예술, 이런 직각이나 이런 선 위주로 그것이 아니라 곡선 이런 것들 그러면서 다양성 이웃 건물과의 조화, 그 평등 이런 차이를 존중하는 어떤 하나의 중심적인 것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이런 중심들을 놓고 이렇게 더불어 이렇게 사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시대를 보면은 이런 맥락에서 우리 시대를 보면 이것만 조금 더 시간이 오늘 조금 부족하네요. 그래서 이제 그 1960년대에 아까 그 유럽에서 그 근대 사회와는 완전히 다른 식의 어떤 그런 삶의 가치들, 문화적인 형상들이 등장한다고 했었는데 아까 68운동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 프랑크 카프카의 비판이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계몽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순적인 이런 성격, 이중적인 이런 성격 그래서 그 계몽의 가치들을 부정하려고 하는 이런 성격들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당시에 이제 냉전 체제, 미국과 소련의 냉전으로 인해서 3차 세계대전 이제 다시 한번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는 모두 다 죽을 수도 있다라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걸 없애기 위해서는 이 인간의 이런 평등들을 찾아 추구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권위주의를 무너뜨려야 한다라는 그래서 권위주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가부장적인 권위를 먼저 무너뜨리고 그 이유는 아까 마르크스가 했던 말대로 가부장적인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사회에 나가서도 역시 반복된다라는 이런 인식 그래서 이제 그 히피 운동 이런 것들이 태동하게 되는데 이런 식의 근대적인 이런 삶의 권위주의적이고 이런 계층적인 이런 그 삶의 뿌리는 뿌리가 어디 있느냐 이것을 당시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이론을 만들어갔던 데리다 같은 사람은 로고스 중심주의라는 이런 개념을 씁니다. 로고스 중심주의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 영어로는 로고 센트리즘 이렇게 부릅니다. 독일어로 로고 센트리스무스 이렇게 되는데 로고 이것은 로고스를 뜻합니다. 로고스 로고스가 무엇인지 우리가 지금까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서는 그게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하고 그 말씀이 바로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그다음 이제 고대에서 그 로고스는 인간의 이성적인 이런 말, 미토스는 이제 그 반대로 어떤 신화적인 허구적인 이런 말을 뜻했는데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 이론가들이 볼 때 근대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잘못은 바로 이성 중심주의. 그리고 또 다른 그 맥락에서 어떤 이성적인 말, 논리적인 말을 중요시하는 이런 사회 체제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런 로고스적인 그런 사유, 그곳으로 인해서 이 사회가 이성의 틀 안에서 이렇게 거대한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인간을 그 안에 기계의 부품처럼 중속시키는 이런 현실을 없애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로고센트리즘 영어로 독일어 로고센트리스무스라고 그러는데 이런 로고스 중심주의를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비판하려고, 그리고 이걸 없애려고, 그래서 어떤 이성 중심적인 생각들, 그리고 어떤 그 이성적인 말만을 최고의 이런 그 가치로 생각을 하고, 그 결과 이 세계는 그런 어떤 논리적인 이런 이성의 틀 안에 인간을 가두어 버리고, 거기에서 이제 인간의 어떤 자유로운 이런 차이들, 유희 이런 것들을 배제돼 버리고 한다라는 이런 맥락에서 이제 로고센트리즘에 대한 이런 비판 안에 나섭니다. 예를 들면 인간의 그 육체와 영혼, 이것은 사실상 현대에 와서는 특히 이제 심리학 이런 데서는 육체와 영혼이 이렇게 분리되지 않는다라는 게 일반적입니다. 여러분들 뭐 건전한 이런 육체에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라는 이런 말처럼 어떤 그 정신적인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게 육체로도 나타나고 또 육체적인 어떤 문제가 있으면 정신으로도 나타나는데, 근데 고대 그다음에 이제 고대에서 그 어떻게 그 육체적인 이런 것들을 억압하는지 그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그 플라톤 같은 경우에 육체는 정신의 감옥이다라는, 정신의 자유를 육체가 이렇게 그 억누르고 있고, 그래서 이 육체는 또 정신의 자유, 정신은 이제 그때 이성적이고 로고스적인 이런 사유를 해가는 이런 정신인데, 그게 정신인데 인간에게는 육체가 있어서 욕망에 빠지기 쉽고 혼돈에 빠지기 쉽고 해서 그런 정신의 자유를 막는 이런 것들이 육체적인 것이고, 그래서 어떤 육체와 관련된 것을 부정적으로 보려는 이런 습성들이 고대에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중세에 또 이어지죠. 중세에서 어떤 인간의 충동적인 요소, 어떤 탐욕적인 이런 것들을 금지시하는 그런 전통들이 쭉 이루어져 왔는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 이론가들은 이런 육체와 이런 정신, 이게 서로 다르지 않다. 이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런 그 현상들이고, 이것들이 서로 겹쳐서 얼마든지 이렇게 그 영향관계를 이렇게 미치는 것이지, 그 어느 것이 우월하고 그 어느 것이 열등하고 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이런 그 로고스 중심주의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이런 어떤 현리상, 고대에서 이제 이데아였었고 중세에서는 어떤 신의 말씀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진리니 신이니 이성 이런 그 현실 바깥의 잣대를 가지고 현실을 재단하려고 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인간의 부자유를 낳았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런 로고스 중심주의를 비판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전통적인 그 시민사회의 이런 판단력, 가치관 이런 것들을 이제 부정하는 이제 이런 철학적인 저술들을 많이 쓰는데, 그런 방식을 데스트럭시온 아니면 데컨스트럭시온 해서 해체라는 이런 말을 씁니다. 해체. 그래서 해체론 이런 말을 쓰는데, 이제 예를 들면 고대에서는 어떤 말 중심주의, 어떤 말의 권위, 어떤 말 인간이 사용하는 말, 언어는 그 언어가 지시하는 대상을 반드시 가지고 있다라는, 그게 이제 확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고, 이것이 이제 이 세계의 진리랄지 체계를 만들어가는 터전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들어와서 인간의 이런 말이라는 것도 그 말이 가리키는 대상을 명확하게 지칭할 수는 없다라는 그런 주장을 해체론에서 이제 하게 됩니다. 해체론은 그 근대적인 이런 사유를 비판하기 위해서 포스트 모더니즘 이론가들이 즐겨 썼던 이런 방법론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파르마콘이라는 이런 단어입니다. 파르마콘은 파르마시의 라틴어인데요. 파르마시는 약이죠. 약. 그런데 이 파르마콘, 그게 파르마시인데, 이 파르마콘에는 약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로 독약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파르마콘이라는 이런 그 어떤 언어, 기표인데, 이 기표는 약을 의미하면서 또 독약을 의미한다면, 그 기표가 의미하는 기의는 이제 1대1 대응 관계가 될 수 없죠. 그리고 예를 들면 나를 한번 생각해 보자면요, 나는 너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나는 너가 아닌 이런 존재로
부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차이죠. 차이. 나와 너. 그러니까 나와 너는 나는 너가 아닌 이런 존재. 차이인데. 그런데 그럼 너는 이제 수시로 바뀔 수 있습니다. 너는. 제가 이제 예를 들면 학교에 가면 학생들에게 너, 나. 그래서 너는 학생이지만 난 학생이 아닌 존재. 그렇지만 집에 가면 이제 아내에게는 너, 너는 아내지만 나, 나는 남편. 그 자식들에게 너 하면 너는 자식이지만 나는 아버지. 그래서 나는 하나인데 이게 맥락에 따라서 그 선생이 될 수도 있고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친구들 사이에서는 친구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어떤 단어의 의미라는 것은 차이에 의해서 차이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되는 듯이 보이지만 그것은 맥락에 따라서 공간에 따라서 또 혹은 시간에 따라서 즉 끊임없이 연기된다라는 그 의미가 확정되지 못하고 굳어지지 못하고 그래서 나는 지금 선생으로 지금 존재했다가 금방 집에 가면 남편으로 존재했다가 자식들과 어떤 뭐 대화를 할 때는 아버지로 존재했다가 이렇게 다양한 맥락에서 의미가 고정되지 못하고 연기된다라는 이런 그 맥락에서 차연이라는 이런 단어를 만들어냈습니다. 차연. 그러니까 언어의 의미는 차이와 연기에 의해서 끊임없이 미끄러진다. 이런 단어 어떤 개념 이런 것들은 절대적으로 굳어진 의미를 갖지 못한다. 그래서 일종의 비유일 뿐이다, 메타포일 뿐이다 라는 이런 주장을 했는데 이런 개념을 씁니다. 디퍼러라는 프랑스 데리다의 프랑스의 디퍼러, 영어의 디퍼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디퍼. 디퍼는 A differs from B 하면 A와 B는 다르다 이런 얘기죠. 또 디퍼의 또 다른 의미는 무엇을 연기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뭐 오늘 공부할 것을 내일로 이렇게 연기한다랄지. 그래서 이 다르다 할 때 그 차이, 그 다음에 연기하다 할 때 연기해서 데리다는 이것의 명사형으로 difference라는 단어를 너무 멋을 들여서 시간을 좀 많이 빼앗네요. 네. 그런 단어가 지금 여기 지금 없는데 이런 difference라는 이런 단어를 신조어를 만들어서 말이라는 것, 인간이 사용한 말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끊임없이 다른 말과의 차이 그리고 또 공간이나 시간의 그런 차이에 의해서 그 연기되는 그래서 인간이 사용한 이런 말이라는 것은 그 의미가 결코 고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한 진리, 이것도 말로 표현이 되는 건데 이것도 그 실체가 없는 것이다. 진리라는 것은 이렇게 실체 없는 이런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비유에 불과하다라는 이런 주장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근대 사회에 가지고 있었던 이성의 가치들 그것은 이 세계로 인간이 명확하게 개념화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진리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이걸 전제로 성립하는데 그것이 불가능하다라는 이런 주장들을 포스트 모더니즘 이론가들은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 이후로 이제 근대 사회에서 주류를 이루었던 이런 세계관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제 남성 중심적인 세계관들이 바뀌기 시작해서 페미니즘 젠더 스터디스 이런 거 그것도 오리엔탈리즘이라는 책을 쓴 그래서 한 10년, 20년 전에 우리나라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는데 에드워드 사이드 그 오리엔탈리즘이라는 그 책을 보면 이 세계는 식민 모국의 관점에서 이 세계의 역사가 쓰여져 왔다. 그래서 이제는 그 식민 모국이 아니라 피식민 국가의 시각에서 이 세계를 다시 봐야 된다. 그래서 아시아는 이제 아시아를 침략했던 그런 열강들의 시각에서 봐서 아시아는 뭐 열등하고 뭐 이런 뭐 봉건적이고 이렇게 보는 건데
그것과는 다른 시각에서 세계를 보자라고 해서 80년대주의 이런 것들이 이제 그래서 포스트 콜로니알리즘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이 세계를 보는 이런 시각들, 남성적인 이런 시각에서 벗어나서 어떤 여성의 이런 시각에서 아니면 그 성과 성, 젠더의 이런 문제들 그래서 얼마나 이 세계가 뭐 히스토리 같은 경우도 어떤 이야기인데 히스토리에서 그 히, 이게 히스, 이게 그 남자의 이야기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히스토리 대신 허스토리 이런 것도 만들어 볼 수도 있겠고 이제 이런 맥락들이 그래서 이제 헤겔이 완성했던 그런 로고스 중심주의에 대한 이제 비판들이 우리 시대에 유행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니체 같은 그 선구적인 인물로 그 진리라는 것은 비유일 뿐이다. 그리고 이 진리라는 것은 특정한 그 시대에 특정한 계층들이 만들어낸 그건 이제 지배계층입니다. 지배계층들이 만들어낸 것일 뿐이고 그 지배계층이 바뀌면 진리도 바뀐다라는 그리고 이제 데리다 같은 경우는 니체를 거쳐서 그 다음에 이제 독일의 하이데거라는 철학자가 있고 그 다음 그 제자로 데리다 같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이어받아서 결국 이 인간이 사용하는 이 언어 이것은 대상을 명확하게 지칭할 수 없는 공허한 것이다 라는 이런 말 그렇기 때문에 그냥 떠도는 기표에 불과하다 라는 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 없는 말로 이루어진 어떤 진리 이런 어떤 그 도덕 어떤 이 세계에 대한 지식 이런 것들은 무용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런 언어의 차이론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언어라는 것은 차이와 그 다음에 차이를 통해서 예를 들면 나는 너가 아닌 것에서 내가 명확하게 규정되는 것이 보이지만 이것이 내가 집에만 가면 나는 그러니까 학교에서 너가 아닌 나는 지금 그러면 선생이라는 것으로 명확하게 나는 규정이 되는 것 같지만 집에 가서 아내랑 이야기할 때는 남편으로 의미가 또 바뀌는 것이죠. 그리고 또 뭐 어디 다른 데 가면 또 다른 존재로 어디 백화점에 가면 고객으로 나는 또 바뀌게 되는 것이고 어떤 택시에 타면 나는 승객으로 또 바뀌는 것이고 그래서 나라는 존재는 이렇게 끊임없이 그 의미가 고정되지 못하고 연기된다라는 차이라는 개념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를 보면은요, 우리 삶 자체가 미적인 이런 현상, 인간의 삶은 미적인 현상으로만 정상화된다라는 말을 이미 1870년, 지금부터 한 150년 전에 니체가 했습니다. 인간의 삶에서 어떤 진리를 찾는다든지, 이런 거 웃긴다 하면서 인간의 어떤 삶, 현실, 이런 것들도 일종의 비유일 뿐이다. 미적인 현상이다라는. 그래서 지금 우리의 그 어떤 그 이렇게 유행이나 디자인 모두 이런 것들이 인간의 어떤 느낌, 사유, 행동들을 지배하는 이런 시대, 포스트 모던 타임스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은 하나가 아니라 가상의 현실도 역시 현실과 똑같은 그런 의미를 갖는 그래서 현실은 그 가상 세계에 또 있기 때문에 복수다라는 그래서 보들리아르 같은 경우는 텍스트 바깥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텍스트는 허구거든요. 문자로 만들어낸 것인데 이것은 소설만 텍스트가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도 텍스트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 삶 자체도 허구다. 미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니 우리가 근대 시대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어떤 이성이나 질서, 뭐 세계관 뭐 이런 것들은 좀 가치가 없어 보이는 것이죠. 추구할 만한 가치가 없어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어떤 사유를 유희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그 현상들이 우리나라에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 미학화 이런 개념들을 아까 떠도는 기표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심각해지면 허무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니체가 허무주의자였었고요. 이 세계에 진리가 없다면 가치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무가치한 것이죠. 무가치한 것이 바로 니힐이지요. 니힐리즘, 제로, 니힐은 0이라는 뜻인데요. 이 세계 모든 것들이 가치 없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니힐이고 제로고 그래서 허무주의에 빠질 수 있고 네, 이런 것들 너무 급진화되면 이제 삶 자체가 우울해지고 어떤
대규모 이런 전쟁들이 나타날 수도 있고 그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대의 내용, 옷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돈이나 아니면 옷을 입어야 그 넘어지더라도 그 상처가 나지 않는 피부를 보호하는 이런 역할을 했는데, 우리 사회에서는 상 자체가 하나의 패션이죠. 패션. 그래서 제가 그 대학에서 포스트 모던이즘 강의할 때는 그 뒤에, 뒤 슬라이드에 이렇게 저는 넥타이를 잘 매지 않는데 와이셔츠에 넥타이 매고 이렇게 근엄하게 이렇게 앉아있는 제 사진을 그 뒤 슬라이드에 올려놨는데 그건 오늘 그냥 삭제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학생들에게 근대인들은 이렇게 넥타이 매고 집안에서 가부장적인 권위를 내세우고 자식들에게 너희도 이런 좋은 직업 갖고 뭐 돈 잘 벌어서 잘 살아야 된다 이걸 강조하는 것이 근대인이었고, 그렇지만 지금 우리 시대는 그런 것보다도 이렇게 퓨어 애들 이렇게 돼 있는 순수한 악마라는 게 있네요. 이런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 시대의 패션이다. 그래서 오늘 좀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장미에 이른 것 들어가겠습니다.